나무에 다 앉았어. 새끼들 나무에 다 올라. 그 나무 가지에 다 앉나. 자빠졌던 놈들이 다 일어났네요. 가라지, 강아지 뿔이 자빠져가지고 있던 놈들이 다 일어났어. 먼저 자빠져가지고 있는데, 어여여여여 하면 이 강아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놓고. 강아지 뿔이 다 일어나고. 코스모 집밭이 아니라 강아지 풀밭이 됐어. 알았어? 꽃밭이 아니라 풀밭으로 변했어. 이렇게 많이 퍼졌어. 꽃버섯이. 꽃버섯처럼 퍼져가지고. 물로도 자꾸 퍼지, 이걸 그늘을 삼고서, 그릇턱을 삼고서 이렇게 퍼져나가, 열 서너 개도 더 많이 퍼졌어. 아주 많이 퍼졌네. 여기까지 뿌려, 어리 이렇게. 그리고 뿌리 벗어가지고 나오잖아. 여기까지 나와. 아주 대짜로 큰 용지세. 아주 용지가 아주 잘 생겼네. 아주 응. 끝내주네. 아주 바로 붙었네. 지금 바로 붙었는데 이 용지. 지금 죽은 나무에 붙었네. 자연산 용지가 이렇게 좋잖아요. 이야, 이거 아는 놈 같은 벌써 따가지고 갈 텐데 내요. 이렇게 가만 놔둔다. 이게 큰 돈인 돈은 아니지만 이거 갖다 싹 해 먹으면 말이야 몸에 보신이 크게 될 텐데 저건 엄청 크네. 아, 저봐 저렇게 큰 용지가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용지요. 신기하네. 이렇게 귀신이 감춰 놓는 걸 몰랐지. 이렇게 내가 갈아뜨 일로 와서 팔 퍼졌구나, 이게. 신기하네. 은행 굴락을 이루어지. 은행이 떨어진 씨마다 다 올라와. 아, 엄청나게 올라오네. 은행 굴락을 이루네. 은행 굴락을 이루네. 은행 굴락을 이루네. 여기는 용지가 안 보이냐. 어, 용지가 그렇게 작년, 저작년에 내가 저쪽 올령과 합이래. 그래서 진해합, 인해합목 이렇게 되잖아. 진해, 진유합금 이렇게 진, 이렇게 인해합목. 어, 이렇게 합이래. 내가 저쪽 아파트에 있는 걸 옮겨다가 심었거든. 저쪽. 작년, 저작년. 그래도 저기 작년, 저작년, 그게 저작년이지. 고 퍼져서 한 군데 못 싸고 올라왔어. 저작년에. 그래도 그게 옮겨서 저짝에 두 개가 올라왔더니 자리를 옮겨서 이 짝으로 건너와가지고 떠냉기로 이 짝으로 올라와가지고서 이 응달편을 모르게 그렇게 손바닥만한 게 큰 게 몇 개가 있네. 와, 그렇게 와서 자라는 걸 몰랐네. 신기하네, 신기하게. 합일에 그렇게 옮기면 되는 거야. 영지보섯을 그 옮길 적에 천지 합일이 있었어. 정림합, 인해합, 이렇게 됐던 그 합일에, 올령에, 올령하고 합일에 그렇게 내가 뜯어가지고 옮겼거든. 여름철이 되니까. 그때 8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럴 거요. 그래가지고 갖다 접을 붙였단 말이지, 끝내러 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퍼졌네. 배롱나무 꽃이지, 배롱나무 꽃을 한번 더 찍어 가져가. 대롱나무 꽃이 대롱나무 꽃이 제법 피었네. 대배 꼴리는 털을 문질르면 대롱나무죠. 대롱나무로 써있네. 문질르면 대롱. 문질르면 벨벨벨벨 돌아간다는 대롱나무야 이게. 대롱나무 꽃이다. 떡다리 보소시야. 아,
표정뻘이 대단해, 아니 뭐. 아이고, 엄청나네. 이제 그날 올 날아가니라도 그 아직 사는구나. 아이고, 엄청나네, 엄청나. 아, 찍히느라고. 아, 대단하네. 아. 아주 진짜 토종벌이야. 쨈한 토종벌인데 엄청나 아주. 더 가까이 가서 찍을 수가 없어. 댄디들까 봐. 아, 엄청나네. 떡다리 버섯. 이건 아가씨의 떡다리 버섯. 아가씨의 연기라는 게 가짜 연기지. 본나무 버섯. 이건 본나무 떡다리 버섯. 이건 잔나비 곶상 같은 거, 떡다리 버섯이 다 약이라고 이런 거. 상황버섯, 꽃나무 상황버섯이라 해도 되네. 꽃나무 상황버섯이요, 이렇게 좋잖아. 저기 요 붙었던 거 근데. 여기 붙었던 거. 요, 이거부터 이거 붙었던 거. 이렇게 이루어 있는 거. 요거는 갓버섯 종이에요, 갓버섯. 갓버섯 종류가 이렇게. 여긴 백제 유적지, 이렇게. 백제 유적지 너무 많이 왔네, 오늘은. 멀리 왔어. 백제 유적지. 조사하는데, 발굴하는데. 너무 많이 왔네. 발굴단이 계속 저래 발굴하고 있네. 사람들 많네, 거기. 어, 옛날 뭐, 집터 뭐, 이런 거. 그런 거 봐. 발굴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말하자면, 떡다리 버섯 떼려는 게. 연기, 여기, 아가시아 연기 떡다리 버섯 나오려고 시작하는 건데. 요거, 저기, 성내동 바로 굳네. 성내천 말이요. 동네도 요 건물이 요렇게 생겼네, 또. 아가씨 나무하고 밤나무하고 이곳인데.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에요. 성내동 요 앞에. 큰 길가요. 유수지로 가는 데 큰 길가요, 바로. 그 건물 저 보면 나중에라도 보면 어디서 찍었는지 알 거예요. 성내천이요, 밑에. 흘러가는데, 성내동 바로 앞이라고, 앞에 880은 백제 목책 해놨네. 백제 군사들 목책이라는, 저래 하면 저기 뭐, 저기 왜 저런다고 못 쳐들어오겠어. 그러면 뭐, 막 두들겨 부수고 들어오지. 백제 군사 나는 바보요 하는 것 같아. 왔다 갔다는 표식 찍어. 이렇게. 할아버지도 안 찍히지 말아야 되는 찍힌데. 노인네들이 목련이 1년에 두 번 핀다고. 세월이 거꾸로 간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서 가는 거야. 잘못된 거지. 뭔가 뭐 잘못된 거지. 상서로운 징계는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알듯이 해가 구름 땅에 들어. 이제 여름도 좀 찍어놔야 돼.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지 지금 이 이쁜 꽃들이 많이 찍히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찍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이쁜 꽃들 막 빨리 찍어야 돼. 그래야지 시들어 보이질 않지. 알았어, 이렇게. 저렇게 저런 걸, 저런 걸. 빨리 찍어봐. 빨리 이런 거 찍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찍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